2011년 새로운 분위기 위너스를 그로 시작하는 신화의 프로리그 1 0 1 시즌 3라운드입니다. 자, 화끈한 OEK과 여골키를 향한 위너스리그 신나게 즐겨보시죠. 자, 첫째 차 월요일 대결은 폭스와 화승우즈의 대결입니다. 아, 위너스리그가 반가운 팀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마 화승이 가장 기다렸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KT의 이영호의 그 역삼킬 뭐 1승을 추구한 뭐 이 모습을 보면서 화승의 모든 뭐 코칭 스텝 선수들 그리고 특히나 이재동 선수가 많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욕심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팀을 위해서 달려나가야죠. 이재동만큼의 파괴력은 아닙니다. 폭스의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폭스의 주전들은 워낙에 단단하다 보니까 위너스 리그라고 딱히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전히 참 듬직한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지난 경기 때 하이트전에서 뭐 신도현 선수가 3승을 거두고 전상훈 선수가 1승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남은 주전 선수들이 워낙 주전 선수들이 많은 뭐 폭스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경기 출전을 못했던 선수들이 감독님 제가 선봉에 나오고 싶습니다. 네, 서로 막 아웃성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양 팀의 분위기가 확실히 갈립니다. 1, 2라운드의 분위기를 쭉 이어줄 수 있는 폭스. 상대적으로 위너스리그에서는 이재동만 믿고 가자. 이재동이 진짜 화승 이재동 앞세워서 1, 2라운드 못했던 거 보고 해야죠. 이재동이 있는데 10개 팀들 중에서 최하위 꼴찌라는 게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KT전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재동이 올킬, 이재동이 역올킬 해주면은 모르게 이길 수 있어라는 이러한 신뢰, 이것이 선수들에게 연습 시의 경기력,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더더욱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기력을 결과할 수가 있고 흔히 말하는 뭐 이재동 스코어, 뭐 이영호 스코어 요즘 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스코어대로였다면은 이영호 KT가 이길 때도 아니 4대3으로 4대3이 아니라 이제 이영호 혼자 이기고 이렇게 해서 4대3으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영호가 3킬 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이재동도 마찬가지, 화승도 마찬가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너스리그 화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덤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순위가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랭킹 정리해보죠. 화승이 이게 뭐 득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하위 이거 근데 위너스리그에는 충분히 올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1, 2라운드 성적이 거의 대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화승우즈 같은 경우는 위너스 첫 경기고 네, 확실히 그 위너스리그 들어서면서 정말 단 이틀밖에는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이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KT, 폭스, 삼성, 웅진이 SK, 하이트, STX, MBC를 잡아내면서 상대적으로 1, 2라운드 때 중하위권 성적을 거뒀던 팀들이 상위권 팀들을 다 잡아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화승우즈가 꼴찌라고 해서 뭐 3위 폭스라서 뭐 순위가 지금 낮아서 화승우즈가 밀리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하위권 팀들의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만큼 오늘 화승우즈의 기대도 활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양 팀의 기록들은 어떤지 정리를 또 해봐야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네, 그 뭐 저 박용호 해설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중에 또 한 가지가 화승이 폭스에게 전통적으로 강하다는 거. 맞습니다. 게다가 지난 09-10 시즌에 위너스리그에서도 그때도 이재동 나와서 세 경기 다 잡으면서 끝났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확실히 오늘 화승우즈가 분위기를 좀 탈 것 같고 뭐 1, 2라운드 때부터 시작해서 위너스리그 첫 경기도 뭐 폭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당했던 폭스 입장에서 오늘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고요. 네. 자, 화승 뭐 지금 폭스는 안정적인 요 페이스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되겠고 화승우즈는 5승밖에 거두지 못했던 1, 2라운드 그 아쉬움을 위너스리그 3, 4라운드에 모두 다 만회하고 복구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승우즈와 폭스 결국 오늘은 폭스의 주전들 중에 누가 이재동을 잡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폭스팀 내에서도 선정이 많은 선수들이 이재동 선수를 그 누가 상대하건 이길 수 있게끔 감독이 뭐 맵에 따라 용병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떤 선수든지 이재동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저구전을 충분히 연습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2라운드에 이어 3라운드에도 하이드를 제물로 세우면서 기분 좋은 승리로 시작했던 폭스입니다. 이영호, 이재동 같은 정말 신급 에이스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합니다만 주전 멤버들이 워낙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폭스
자, 상대하는 화승호주입니다. 이재동 선수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이영호가 하듯이 다른 선수들 저도 나가서 3킬 5킬 하면서 팀을 살려줄 수 있는 게 이재동이기 때문에 화승호주 진짜 위너스 리그에서는 욕심만큼 많이 걷어가야 돼요. 네, 뭐 더군다나 이재동 선수가 폭스전 프로리그에서 폭스전 승률이 또 80%가 넘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15연승을 폭스 상대로 달리고 있는 만큼 네. 이재동의 활약을 기대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이 그냥 응원하러 경기장에 왔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유 절대 안 되죠. 위너스 리그가 3-4라운드 합쳐서 총 18경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재동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다른 선수들이 하루에 1, 2승 씩 추가해줘야지 이재동의 그 부담도 조금 덜어줄 필요가 있고요. 자, 화승호주의 예, 한상현 감독뿐만 아니라 코칭 스텝이 지금 삭발 투어 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승호주 분명히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대결에 나서는 선수를 만나봐야죠. 먼저 복스에서는 선봉으로 이영환 선수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제대로 오른 네. 이영환이에요. 네, 이번 시즌 들어와가지고 뭐 12승 3패 아, 스타리그는 아쉽게도 같은 팀의 역상승 종족인 테란 예, 뭐 박성규 선수에게 예. 뭐, 예, 좀 아쉽게도 이제 패해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프로리그에서 이영환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봤을 때 이영환 최고의 시절을 예, 좀 맞이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고요. 그럼요. 혹시 최고의 사당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영환입니다. 상대는 저그대저그적으로 시작 맞불입니다. 자, 화승호즈 박준호 선수인데 이재동과 더불어 박준호가 받쳐졌기 때문에 화승 저그들이 1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1위를 폭스의 저그들에게 내준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화승 오늘 상대하는 폭스 팀이 화승의 이재동을 생각해서 저그들을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마찬가지로 화승도 폭스의 저그들이 강세를 띠기 때문에 저그들을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박준호 대 이영환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화승 대 폭스의 저그 자존심을 걸고 대결을 펼치는 만큼 이럴 때 박준호가 상대 폭스의 그 저그전 에이스를 잡아낸다. 이러면 오늘 이재동 나오기 전에 화승호주가 경기 승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만큼 양 종족, 양 팀의 저그라는 종족을 책임지고 있는 두 선수가 나왔고요. 자, 이카루스에서 양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이카루스에서 아까 뭐 이카루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저그 대 저그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영환 선수는 근본 시즌 12승 3패 중에서 저그전도 4승 1패로 엄청나게 좋은 반면에 박준호 선수는 7승 11패 중 그 7승 11패에 5할 미만의 성적이 나오게 된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저우전이란 말이에요. 1승 그러네요. 4패라고 쓰면 저우전. 네. 그런데다가 이카루스에서 이영환 선수는 4승 무패. 야, 이거 뭐, 글쎄요. 박준호 선수가 저우전이라고 해서 뭐 마달리 뭐 없긴 하겠습니다만 이영환 선수는 이재동이 선봉이더라도 내가 잡겠다. 이런 그림으로 나온 것인 만큼 박준호 선수 나온 거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동 선수가 1월 9일이 예,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재동 선수의 팬카페에서 또 오늘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선물을 드립해 주셨어요. 네, 네. 드랍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예. 저희도 그 드랍 물품을 조금 받았고요. 예. 아, 엄청난 드랍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동 선수 예,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일도 맞은 겸 예, 예. 이것이 바로 팀의 위너스 리그 승리와 연결이 된다면 더더욱 기분이 네. 좋지요. 네. 팬들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선수들이 좀 더 분발해서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을 것도 네, 맛있는 것도 막 갖다 주시고 그러면 그거 이재동 선수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네, 화승 네, 벤치 전체 전 선수들과 코칭 스텝이 함께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 네, 팬들의 사랑은 다 함께 느끼는 것이니만큼 팀 전체가 분발해갖고 뭐 좋은 모습 네, 승패를 떠나서 네. 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팬들에게도 그걸 승리로 보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폭스와 화승 오즈의 첫 번째 경기의 승기를 어떤 팀이 잡게 될지 첫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